야, 우리 벽에다 그림 그려볼까? 오랜만에? 아, 좋아. 가자.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씩 들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벽에만 그리는 거야. 이불에는 그리면 안 돼. 나 여기다 그릴래. 어, 그려봐봐, 어디. 더 이상 그릴 데가 없는데? 오. 오, 멋진데? 난 여기다 그릴게. 아니, 거기는 우리 약속한 곳 아닌데? 이쪽에 그려줘. 안 돼. 어. 다른 벽들은 안 되고, 형아 벽. 응. 형아가 알려줘. 어? 어떡해. 내가 말을 그치? 들을지. 행동이 먼저 가지. 어떡해. 어, 이준아, 여기는 안 돼. 우리 약속한 벽은 여기가 아니잖아. 이쪽 벽만 약속했어.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준아. 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준아. 지금 또 많이 상했어? 지금 또 많이 상했어? 이준아. 아, 엄마 너무 속상해, 신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근데 아이들 마음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 매일매일 반성해요. 진짜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걔 마음을 못 헤아려줬지? 이런 반성 맨날 해요. 자기 전에 그런 거 안 하세요? 하시죠? 맨날 해요. 네, 저도. 이준아, 안아줄까? 응? 안아줄까? 응. 엄마가 저쪽 벽에 그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속상했어? 응?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장소에 간다든지 바람을 쐬어준다든지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노력해요.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안녕! 탈탈탈탈탈탈 한다, 그치? 엄마 뽀뽀 한번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I love you. 여기 높은 데다 그려볼까? 일로 엄마 안아줄게. 나도 높은 데다. 알았어. 그 이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호 차례 해. 우와. 오. 우와, 진짜 잘했다. 잘했어. 자, 이제 형아 차례. 아니, 이것도 그릴 거. 어, 형아 차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이준이 차례 해줄 거야. 알았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형아 차례. 형아, 일로 와. 형아, 무등 타. 아침 또 태워요? 무등 원래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무등 타는 거잖아요. 할 거 없이. 네. 응. 가봐. 어, 어디? 어, 발 여기 놀려. 그렇지. 간다.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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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 웃기죠. 야! 이제 됐어? 됐어. 됐다. 이제 내릴게요. 자, 이준이 차례 이제. 일로 와. 이준이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여기 둘째 또 삐졌네. 내가 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준 씨. 이준 씨. 이준이 삐졌나 봐. 안 그릴 거야? 됐다. 이준이 차례 한 번, 형아 차례 한 번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준이 차례 된 건데 왜 안 해? 엄마 기다려줄게, 이준이.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가장 큰 숙제예요, 지금. 두 아이가 저를 두고의 어떤 그런 질투, 애정 싸움 그런 거 사이에서 한 아이가 마음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서운해하는 경우가. 네.
근데 또 제가 나중에 첫째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 쟤는 사춘기가 안 올 거 아니야. 그럴 때 또 이제 나영 씨한테 또 많은 그럴까요? 또 위안이 되고 또 우리 또 형을 또 이렇게 또 약간 그럴까요? 또 엄마 입장을 또 대변하기도 그럴 거예요 형에게. 너트 보여주고 이준이랑 놀아주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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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잡는다, 간다, 출발한다, 꼭 잡아요. 더 빨리, 더 빨리. 어, 김나영이 쓰네. 아, 그래도 나영 씨도 진짜 인내심이 좋다. 두둥, 두둥, 두둥. 도깨비 머리. 도깨비 머리 해줄까? 어. 올라간 머리, 내려온 머리. 뱅글뱅글 돌아서 도깨비 머리. 아, 무서워. 너 금방 풀려. 올라가는 아이고, 내려온 나 가만히 있어. 뱅글뱅글 돌아서 고양이 눈. 아까 형아만 무등 태워줘서 이준이 속상했었어? 어. 진짜? 어. 어 그래? 그 이준이도 무등 태워줄까? 응. 업어줄까? 아니면 무등 태워줄까? 무등. 업어줘? 업어줄게. 자. 올라간 머리 내려온 머리 빙글빙글 돌아서 안개 우리 머리. 이제 이준이 마음 상하지 마. 알았지? 응. 마음 상하지 말고 엄마한테 응. 말해줘. 응. 엄마 이준이 엄청 많이 사랑해. 난 엄마가 제일 사랑해. 진짜요? 응. 우와. 다 사랑해 이준이는? 응, 다 사랑해. 진짜? 응. 이준이는 세상에 왜 왔어? 엄마 복고 입어서 왔어. 진짜 오, 감동이다. 누가 보고 싶어서 왔대.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응. 고마워. 응. 엄마도 이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 반가워. 응. 조금 모자라지만 노력하는 엄마. 좋은 엄마 되고 싶죠. 좋은 엄마. 편안한 엄마. 같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힘들고 그럴 때 엄마를 생각하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집에 오고 싶다. 엄마 옆에 있고 싶다. 엄마 앞에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왜 눈물 나지? 얼마 안 되는데.